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에 어떤 이야기를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윤혜림 대표님은 수익성 역대 최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실적 이번에 실적 시즌에 실적들을 많이 체크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기록한 그런 업체, 기업들은 역시 주가의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힌트도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은 어떤 업종, 종목 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타이어 업종을 좀 보려고 업종이요?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내년 최소 1분기까지는 계속 좋을 예정이라서 지금 뭐 2차전지 핫한 걸 놓쳤다면 지금부터 타이어 업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타이어 업체의 수익성이 이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지난해 말에 단행한 이 판가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원재료 가격과 운송 비 등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수익을 많이 좀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어의 원재료가 이제 고무죠. 이 고무 가격이 하락을 하고 또 카본 블랙의 가격도 하락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물류비의 하향 안정화도 굉장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자동차 타이어 판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고수익 제품인 이 동계형 타이어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성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판가 인상 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가파른 이익 개선세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실적주를 한번 믿어보고 타이어 관련주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이런 섹터들은 저희가 미리 좀 선별을 해놔야 됩니다. 아직 주가가 출발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나 업종은 주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수익성 역대 최고를 기록한 타이어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타이어 대표적인 3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호 타이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9.8% 높아진 이 9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5%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이익률이 너무 낮아서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뭐 계절적인 성수기 그리고 신규 이 미국 EV향 매출을 반영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실적 개선이 경쟁상 대비 굉장히 뚜렷하고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베트남 공장 증설에 따른 볼륨 확대로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공장이 캐파 600만 본에서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700만 본 그리고 올해 12월 말까지 1,100만 본으로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24년에는 이제 6,350만 본 규모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이 해외 생산 능력이 국내를 추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거래일 연속 기간 외인도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4,570원 정도인데 뭐 4,630원, 730원 이렇게 조금씩 돌파를 해나가면 점진적으로 뭐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타이어 종목 하나 그러면 더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넥센타이어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이제 영업이익률은 10.1%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 두 자릿수 이익률을 회복하면서 이제 6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14.8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3사 중에 이제 최대치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 이익 모멘텀 대비 굉장히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 주가의 저평가 메리트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의 영향은 이제 아직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4분기까지는 이 좀 수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이후의 업황을 본다면 뭐 유럽의 이런 완만한 경기 둔화가 이제 특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가성비 브랜드로 이제 진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규 유통망도 계속 가속화를 하고 있고 또 외형 성장 간으로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비슷하게 지금 계속 바닥을 찍고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 이 흐름대로 간다면 한 8,5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넥센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 두 가지 종목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를 좀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키워드 수익성 역대 최고 이 타이어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또 하나 볼 수 있을지 뭐 상상하시는 그 종목일 것 같긴 한데요. 이건희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너무 뻔하게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예, 준비했는데 3, 4 중에 안 하신 거. 예, 근데 네네. 이제 이거 보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연간으로 1조 영업이익 1조 1000억을 넘어갑니다. 1조를 넘 돌파하게 되고요.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닥을 찍은 게 2019년이니까 2019년 이후로는 계속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타이어 교체 수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원재료 가격도 좀 떨어지면서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한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보고 한 12% 가까이까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그 배경에는 뭐 윈터용도 있고 여러 가지 교체 수요가 오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또 이제 전기차 효과도 또 있습니다. 전기차들은 보면 좀 타이어의 폭이 일반 가솔린 차들이나 디젤 차들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되고요. 예, 무게가 좀 하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또 나오는데 이게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타이어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광폭일수록 비쌉니다. 그쵸. 고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세를 더 이끌어줄 걸로 보이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공장 짓고 있는데 26년도부터 아마 공장은 가동될 걸로 보이고 근데 물론 아직까지 멀었죠. 멀었지만 이거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타이어 3사 중에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주봉을 열어들었는데 한번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는 중이고 지금 일봉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흐름 당분간 이어갈 수 있다. 숫자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이쪽이 좀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까지 타이어 관련 업종, 업종의 세 가지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실적은 뭐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 윤혜임 대표님께 뭐 질문을 드리면 뭐 타이어 업종이나 뭐 이렇게 실적 좋은 업종들은 기대감은 여전은 한데 오늘 또 시장이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으로 또 확 쏠려버리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지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이런 쏠림 현상 때문에 소외받지 않을지 약간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 소식이 주말부터 들려오면서 네. 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 여태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자금 이탈이 되면서 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굉장히 대반전의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또 과열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 이대로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 도 공존을 하기 때문에 뭐 오늘의 기쁨에서 아 이제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포지션 계속 유지하면서 뭐 환율, 유가 같이 체크하면서 현금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제 오늘 2차 전지를 놓쳐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놓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뭐 이런 오늘 말씀드렸던 타이어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쪽이 빠지면 다시 또 그 자금이 반도체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 올 기회를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2차 전지에 또 포커싱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건희 부장은 또 함께 추세가 좋은 로봇주들도 소개해 주셨고 윤혜림 대표님은 실적 베이스 기반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솔깃하실 만한 타이어 관련주를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잘 골라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냈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